이런 축구를 해야 되는데 네. 아 지금 좋아요. 네. 어 고정원 감독 스타일이 이렇게 네. 김포는 최민성 선수가 이제 오른쪽으로 이동해 있고요. 자 김포를 만나서 지금 한 골을 얻어 맞았어요. 네. 오늘 김종석 선수의 멋진 중거리 무회전 킥이 또 나올지도. 엄지성 빠른 선수예요. 엄지성 왼쪽 이으뜸점 네. 뒤에서 볼을 돌리고 뭐 이런 축구를 해야 되는데 네. 아 지금 좋아요. 네. 어 고정훈 감독 스타일이 네. 이렇게 나왔고요. 네. 그대로 진행되죠. 그렇습니다. 자 엄지성입니다. 엄지성 오른발로 뒤쪽 중앙 쪽으로 빼줬습니다. 아, 네. 굴절됐습니다. 하마터면 방향이 굴절되면서 달려갑니다. 슛! 네. 역방향입니다. 득점했습니다. 엄지성의 선제골 1-0입니다. 자, 엄지성 선수. 지난 시즌에는 엄지성이 얻어낸 걸 헤이스 선수가 실축을 한 적이 있었는데. 네. 자, 이번에 엄지성 선수가 침착하게 차넣었습니다. 네. 재빨리 잘라냈고요. 아. 이거는 최민석 선수가 이제 오른쪽으로 이동해 있고요. 자, 측면 이으뜸입니다. 자, 왼발 크로스, 그 다음에 정호연, 허율 선수도 있잖아요. 아, 그렇죠. 오늘은 뵐 수 있습니다만 후반에 네. 나오겠죠? 네. 자, 왼쪽 파고듭니다. 일단 멈췄다가 뒤쪽으로 빼줄 듯. 김포를 만나서 지금 한 골을 얻어 맞았어요. 네. 엄지성입니다. 오른쪽 봤어요. 빠져들어갑니다. 자, 넓어서 박스 안쪽. 아, 엄지성! 자, 크로스 벗겨냈어요. 가볍게 벗겨냅니다. 엄지성입니다. 엄지성. 자, 자 좋아요. 토킥. 바로 슈팅이 됐어요. 지금 뭐 강력한 슈팅 겸. 다시 또 역공입니다. 굉장히 빠른 공격이 양쪽에서 번갈아가면서 나오고 있습니다. 엄지성. 헤이스 쪽. 자, 오른쪽으로 크게 봤습니다. 조현석 네. 쪽입니다. 열비되지 않습니다. 약간 길죠? 아, 박스 선수. 네. 중앙 쪽에서 오른쪽 크게 열어줬습니다. 유현석입니다. 유진 씨가 전방에 완급으로 올라가 있고요. 남은 선수를 측면으로. 엄지성 선수가 지금 견제를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네. 엄지성. 특히 후반전 들어서는 볼을 많이 만지기보다는 수비를 좀 끌고 다니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네. 요 주인물이에요. 그렇죠. 어떤 골을 만들어내는 역할을 했습니다. 바라보면서 연결 아, 되지 네. 않았습니다. 엄지성 일단 실수를 했습니다만 네. 본인이 또 고등학교 또 청소년 대표 시절 계속 이제 그 조영욱 선수와